나오시는 분들이면 최소 스트레이트로 한 시간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멈추지 않고. 그래야 2단계를 들어가고 그래야 3단계를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염려. 걱정하게 하는 게 0이거든요. 0. 여러분, 상황이 걱정돼서 걱정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리고 걱정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 있는 집도 하나도 없고. 근데 염려가 들어온다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염려가 들어오는 건 악한 영이 나한테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생각을 주는 거라 그랬죠? 하와한테 이거 먹어. 먹어도 안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줄 때보다 염려가 나한테 들어온다. 어느 순간 모든 게 너무 걱정스러워. 어느 순간 내일이 오면 안 될 것 같아. 난 내일을 못 살 것 같아. 막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있죠. 때때로. 그거는 영적인 공격이 강해지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방어를 더 세게 해야 되는데 내 방어력은 줄어드는데 공격만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즘엔 왜 걱정이 되지? 그러면 걱정할 일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뭐다? 내가 영적으로 전세에서 뒤지는 거다. 우리 영적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세가 뒤지면은 걱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상황은 항상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여러분보다 뭐 그래봤자 몇 년 더 신앙생활 했지만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항상 갖게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편하면 어때요, 우리가? 기도해요, 안 해요? 망구강산이에요, 다. 육이 있으면 다 똑같아요. 예. 네. 으라라, 신난다. 배 두드리고 자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문제는 항상 갖고 있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점령해서 기도하는 것과,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아이고 죽겠다 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른 거라는 거죠. 문제는 같은데 내가 기도하면 얘를 뭐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고 내가 기도를 못하면 얘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걱정돼 저것도 걱정돼 그것도 걱정돼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그 다음에 마음이 둔해진다. 둔한 마음이다. 둔하다는 건 뭐예요? 예민하지 않다는 거죠. 예민하지 않다?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한다. 귀가 있긴 있는데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한 말 중에 뭐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라. 아니 본연이 여기서 듣고 있는데 맨날 뭘 들을 귀 있는 자를 들으래. 이 귀가 아니죠?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근데 그 귀는 어떻다? 둔해질 수도 있다. 따라하면 영적인 귀는 둔해질 수도 있다. 우리 육신의 귀는 어때요? 들리면 그냥 똑같이 들리죠? 갑자기 귀가 멀진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귀는요, 잘 들리다가 안 들리다가 잘 들리다가 안 들리다가 이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방탕하다, 뭔가에 빠져있다, 또 염려가 몰려온다, 또 마음에 성령님을 감지하는 귀가 둔해진다. 이런 것들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언제 네가 인자 앞에 설지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지난주에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요즘에는 뭐 사건 사고가 엄청나잖아요. 네? 우리라고 뭐 죽지 않는다는 법은 없잖아요. 물론 항상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우리 기도 제목이지만 이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깨어 기도한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죠. 두려움이 없죠. 저희 엄마가 개척교회 하실 때 어떤 사모님이 몸이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아마 몸이 아프셔서 기도 생활을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막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진짜 막 의사가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다고 막 그런 말까지 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죽는 게 무섭더래요. 그렇게 죽는 게 무섭더래요. 예전엔 안 무서웠는데. 무슨 말이냐?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기도 생활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기도 생활 충만하면 어때요? 나이가 들수록 기쁘죠. 왜? 주님 얼굴 볼 날이 가까이 온 거고. 죽으면
아 여기보다 더 좋은 데 가니까 기대가 돼야 되는데 죽는 게 두렵더라는 거야. 그렇게 왜요? 앓고 앓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모도 예외 없고 목사도 예외, 목사님도 예외 없는 거고 우리 다 마찬가지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똑같이 두려워지고 똑같이 둔화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나눠주신 프린트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활동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단지 신앙생활의 일부로 생각합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든 제자들을 향해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잠은 육신의 잠만이 아니라 영적 잠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음입니다. 기도만이 우리 영혼이 넘어지지 않도록, 마비되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여태까지 이 말씀 드렸어요. 그 다음 기도는 분량이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기도 분량이 있다는 게, 기도 분량. 아무리 방향이 바르고 좋은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면 보좌에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를 쌓지는 않고 일관성 없이 기분과 감정을 따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꾸준하게 쌓이지가 않습니다. 기도의 양과 수준의 문제는 실제로 가장 중요한 두 부분입니다. 두 요소의 균형을 찾기란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의 양보다는 수준, 질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보다는 수준이 중요한 것은 원칙적으로 올바른 지적이지만 수준 높은 기도는 기도의 분량을 쌓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결국에는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다. 훌륭한 선수는 그 한순간의 경기를 위해서 얼만큼 훈련하죠?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4년. 이렇게 올림픽에 출전하잖아요. 그 몇 분의 어떤 경기를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시간 꾸준하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를 쌓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이 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무슨 부흥회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때그때만 타오르는 기도, 그거는 능력이 없는 기도다. 잠깐 타올랐다가 마는 그 부흥회 같은 걸 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타올라서 우리가 불을 붙여와서 여기서 나 혼자 불을 계속 가동하라는 거죠. 근데 갈 때만 기도하고 나 혼자는 기도 못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 가서 불을 붙여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삶이 풍성하지 못한다면 뭐가 없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님의 자녀인 나의 삶이 풍성하지 못하다면 풍성한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 목사님이 강도의 소굴이 된다고 써놨어요. 우리조차도. 잘 아시죠? 조금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면 바로 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된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일정한 기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기도 시간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할 때도 시간이 정해져 있죠. 뭐 월요일, 수요일 몇 시, 화요일, 목요일 몇 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의사를 만날 때도 시간이 정해져 있죠. 하나님과 만날 때도 시간을 정하라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거든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일정한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새벽이든 아침이든 뭐 점심때 점심시간 1시간이든 뭐
아니면 저녁이든 자기 전이든 자기만의 정해진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무디, 루터, 조지 뮬러,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등 부흥의 주역을 감당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엄청난 기도의 용사들이었는데 그 비결은 자신만의 기도 시간이 매우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기도를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하겠다는 사람은 어느 시간에도 어디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늘 기도보다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전 지금 그냥 읽고 있습니다. 예. 늘 기도보다 했고 식사 시간을 정하여 밥 먹듯이 출근 시간 정해서 일 시작하듯이 기도의 시간도 정해져야 합니다. 하물며 기도 시간은 식사 시간보다 출근 시간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시간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시간을 먼저 정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기도의 습관이 박히도록 하래요. 우리가 살면서 90%는 우리의 행동이 습관대로 움직인대요. 그 다음에 10%만 생각을 하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몸이 기도의 자리에 와 있게 해라. 미국의 저명한 컨설턴트 잭 핫지는 습관의 힘이란 책에서 우리의 행동은 무의식 속에서 미리 프로그램 되어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경에서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죠. 새벽 미명에 혹은 제자들 선택하실 때 밤새도록, 그렇죠? 또 전도와 사역 끝나신 다음에 해질녘에 또 혼자서 산에 오르시더라. 뭐 그런 굉장히 정해진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보면 우리도 그런 일정한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라톤은 그 어떤 운동보다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운동입니다. 결승점을 향해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완주해야 합니다. 기도도 응답이라는 결승점까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때로는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시고 때로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일이 너무 많아지자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 하루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일이 많아졌는데 시간은 정해졌는데 일이 많아졌어요. 그럼 일할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근데 기도를 늘렸다는 건 뭐를 줄였다는 걸까요? 아무래도 잠을 줄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잠을 줄여서라도 3시간 기도를 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자녀를 19명 두었습니다. 19명 무지막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바쁘고 힘들게 생활했으면 우리는 명함을 못 내밀어. 19명 앞에서 바쁘다 말을 못해. 그녀는 언제 기도했나? 매일 1시에서 2시. 애들 낮잠 시간인가 봐요. 낮에 1시에서 2시 사이 1시간을 매일 하나님께 기도로 드렸대요.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녀의 자녀들이라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자녀가 19분인 분도 1시간을 기도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 19, 최소 1시간 이상 해야겠죠? 할렐루야. 예,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다음 그 규칙적인 기도라는 장이 한 장 남았는데 잠깐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언제 몇 시에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면서 함께 대화해보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까? 기도할게요. 예, 소리 내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언제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동하시고 계시하시며 하루 중 언제 주님과 교제해야 될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상의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을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그러면 한번 함께 나눠볼게요. 몇 시라고 정하셨어요? 시간을 네. 점심 먹을 때 점심 때 점심 빨리 먹고 점심을 굶을 순 없죠. 구기근 집사님은 저녁에 네. 네. 네네네. 왜 그러냐면 아마 제일 큰 이유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그 이유일 거예요. 1단계 기도하다가 끝나면은 기도가 좀 힘들게 느껴져요. 예. 네. 너무 노동이라는 부분이 크면은 근데 90%가 노동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노동이 크면은 기도가 힘들어요. 그 고기를 좀 넘어가는 기도를 한두 번이라도 경험을 하시면 아마 조금 더 쉬워지실 거예요. 권사님은 몇 시? 아침 7시? 집사님은 새벽 기도? 나오시니까 네 8시부터 1시까지 박강장 성도님은 아침 새벽 기도 네. 집사님 새벽 기도 하시고 가족 예배 네. 하고 네. 그리고 권사님은 아침에 어디서? 네 네네. 네네네. 네네네네. 아, 그래요? 오! 아멘, 할렐루야. 와. 감사합니다. 이용규 집사님, 언제 기도하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나가기 전에요? 네, 일하실 때 이제 스케줄이 매일 다르시죠? 네네네, 좋아요. 신은정 집사님은? 와, 6시. 대단하시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계속 해야겠습니다. 다음 장은 규칙적인 기도입니다. 규칙적인 기도. 이 첫 번째 장으로 먼저 한번 기도를 할게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뒤에 한 장씩 따로 가지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음악 좀 틀어주세요, 집사님. 같이 한 5분 정도 하나님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염려와 또 둔한 마음이 생기는 하나님 기도하게 없어서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너무나 많이 듣지만 그것을 실현에 옮기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방탕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생활에 염려가 몰려오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언젠가 모르게 다가온다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각자 주님과 교제하면서 몇 시에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 지금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결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심이 흐드러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의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질이 좋으니 잠깐만 기도해도 된다고 하나님 타협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자들이니 하나님 한 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사바라비아라비아라바스케라라비아라비아라바스케라라비아라비아라바스케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케라라비아라비아라바스케라라비아라바스케라라비아라바스케라라비아라바스케라라비아라바스케라라비아라바스케라라비아라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라비아라비아라바스케라라비아라비아라바스케라라비아라바
Que la vía la vía la vas que la vía la vía la vía la vas que la vía. Que la vía la vía la vas que la vía la vía la vía la vas que la vía la. Que la vía la vía la vas que la vía la vía la vía la vas que la vía. Oh, que la vía la vas que la vía la vía la vía la vas que. Guarda la vía la vía la vía la vas que la vía la vía la vía la vía la vas que. Guarda la vía la vía la vas que la vía la vía la vía la vía la vas que la vía la vía. Guarda la vía la vía la vía la vas que la vía la vía la vía la vas que la vía. Guarda la vía la vía la vía la vas que la vía la vía la vía la vía la vas. Guarda la vía la vía la vas que la vía la vía la vas que la vía la vas. Wala wala was kela la was kela la was kela la was kela la was kela la. W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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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a.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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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탕하게 되어 정청는 인생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가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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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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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사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와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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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영은 묶임 받고 따라올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필요 우리 성도들도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필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필요 이 공간 가운데도 없습니다. 샤파 샤파 샤파라 키아라 카라 키아라 카스케라라라라 샤파 샤파 샤파라 키아라 카라 카라 카스케라라라라 와라 피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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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캐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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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캐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규칙적인 기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9절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베드로야 일어나라 잡아먹어라 하거늘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릇이 곧 올라가 올려져 가니라. 아멘.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집에 걸어 시각이 6시더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던 사람이죠, 베드로가. 그래서 길 가다가도 시간이 되면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붕에 올라갔다는 건 누구 집 지붕인지 몰라겠는데 지붕에 올라갔다는 건 어떤 장소예요? 혼자만 있을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혼자만 있을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시간을 정한 기도. 이게 강력한 기도의 키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혼자 예배 이렇게 예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혼자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뭐라고요? 시간을 정한 기도. 그게 강력한 능력이 임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했더니 환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환상.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응답 중에 깊은 기도 가운데는 환상 비전이 열린다 그러죠. 눈 영안이라고 하긴 그런데 영적인 계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응답에 대한 이미지를 보거나 뭐 황홀경 지금 뭐 황홀경 꿈인지 생신지 모른다는 건 환상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를 깊이 하시다 보면 뭐가 열릴 수 있다? 환상이 열릴 수 있다.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해라? 어떻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뭐 가끔밖에 못 보고 제가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거의 주님과 노는 거예요. 놀이터 가가지고 썰매 타고 뭐 미끄럼 타고 뭐 그런 거 있죠. 정말 행복하고 좋은데 그 다음에 제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별 말씀 없으실 때도 많아요. 어쨌든 저도 이제 기도하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눈앞에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베드로도 환상 중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냥 이렇게 기도한다면 2단계 기도를 들어가다 보면 뭐가 열린다? 눈이 열려버려요. 이미지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통하시는 방법이 음성만이 아니고 이미지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미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깊이 파시면 돼요.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것 같은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은 산 깊은 곳에 다이아몬드를 숨겨놔서 완전 큰 거 막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막 50억짜리 숨겨놨어. 다이아몬드를 목숨 걸고 파야 돼 안 파야 돼요? 파야 돼. 잠도 안 자고 팔 거야 아마. 그거예요 지금. 그거를 우리 안에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파는 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다 된 걸 주는 게 아니라 뭐 주셨어요? 숨겨져 있는 걸 주셔서 속에. 그래서 기도로 계속 드릴로 파는 거예요. 드드드드드드드드 기도할 때마다 드드드드드드 파 들어가면 새로운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큰 무기를 가질 수 있고 영적으로 또 더 깊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이제 제가 설교한 지가 좀 몇 년 됐잖아요. 처음 설교할 때는 그냥 책만 요약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막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건가? 해서 이거면은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른 거 능력이 임한 거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설교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뭔가 탁 하고 이미지라 그래야 되나 글자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탁탁 떠올라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해졌어요. 그게 어떤 제가 조금 달라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베드로만 비전을 열어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비전이 열려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영안이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상과 비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계속 구하면서 보는 거예요. 예,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더니 네 발 가진 짐승과 온갖 속된 것.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깨끗한 동물이 있고 깨끗하지 않은 동물이 있거든요. 돼지 이런 애들 깨끗하지 않은 동물이고 양 이런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들 깨끗한 동물이잖아요. 더러운 동물들만 다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보고 먹으려는 거야. 왜 먹으라? 물어봤더니
이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사인을 주신 거죠.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만 오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인 우리들에게만 오신 줄 알았는데 더러운 것을 잡아먹으라는 거 보니까 이방인에만 이렇게 해놓고 고넬료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성령이 임해버렸거든요. 말씀을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 전할 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도록 너희를 선택했다 이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우리끼리만을 위한 예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환상 중에 말씀하셨다. 그래서 규칙적인 기도가 중요해요. 계속 강조하십니다.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같은 날 가이사라에서 기도하던 고넬료도 환상을 보았는데 고넬료는 9시에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할 때도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같은 장이니까 볼게요. 10장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누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겐 환상이 열렸죠. 하나님의 의사소통 방식이 똑같지가 않다. 우리에게도 천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천사가 나타난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좋은 거죠. 제가 부러웠던 게 항상 외국 목사님들 집회에 가면 그 목사님들은 막 8대, 9대, 10대 막 이렇잖아요. 예수 믿은 대가, 대수가. 우리는 길어야 4대인데. 근데 그분들은 막 천사가 아무 때나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막 질투했는데요. 아, 왜 우리에는 안 나타나고 왜 거기 그렇게 많이 나타나죠. 공짜는 없죠. 근데 10대 할머니부터 기도한 집이랑 우리 집이랑 똑같지는 않겠죠. 어쨌든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예. 그래서 9시라는 정해진 시간에 베드로가 또 기도를 했다. 성경은 이들이 기도한 시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는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E.M. 바운스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드시 3시간씩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루는 통로가 기도라는 사실을 삶으로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만일 내가 새벽 3시간씩 기도하는 일을 실패한다면 그날은 마귀에게 승리가 넘어간다. 대단하죠? 마귀에게 승리가 돌아간대요. 존 웨슬리, 존 낙스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낮에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누가 막 전화가 오거나 그렇게 무슨 찾을 일이 있잖아요. 택배라도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기도 시간을 좀 땡겨보려고 애를 쓰는데 저도 오전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꾸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못 받으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돼가지고 저 때문에 좀 힘든 사람들이 몇 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을 좀 새벽으로 땡겨보려는데 이게 오랫동안 습관이 안 돼가지고 새벽에만 일어나면 새벽 그 시간은 괜찮아. 그 시간은 괜찮은데 그냥 9시부터 졸려. 9시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훈련 중이에요. 저도. 규칙적인 그래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중요하다. 규칙적인 기도는 믿음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같이 찾아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못 찾으셨나 봐요.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유명한 요절이죠. 예루살렘으로 왜 창문을 열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에 잡혀진 포로 신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창문을 열고, 우리가 일본에 잡혀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쪽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몇 번씩? 하루에 세 번. 중요 기도 내용은 감사 기도. 우리는 달라는 기도가 많죠. 예, 네. 영적 강자들은 기도 내용이 감사 기도더라. 감사 기도. 감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려요. 다니엘은 늘 정기적인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응급조치가 아닙니다. 기도는 어려운 일을 당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정기적인 기도를 통해 영적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분량만큼 영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문제를 당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해서 문제를 이길 믿음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평소에 기도를 쌓아놔야 문제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쌓아놓지 않으면 막 흥분하게 된다는,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수지에 물을 많이 받아두어야 농사철에 충분히 사용합니다. 저수지에 물이 채워져야 아래로 물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가뭄이 들면 물을 얻을 수 없으니 비가 내릴 때 미리 물을 가두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수지에 물을 채워놓듯이 우리가 기도를 쌓아놔야 한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1대 450으로 전쟁을 이겼는데도 뭐가 왔다? 영적인 우울증이 왔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도 우울증이 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뭐가 올 수 있다? 영적 침체기가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를 이룬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영적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그는 스스로 죽기를 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호렙으로 불러 위로하고 새 힘을 주어서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보냅니다. 지도자도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기도를 통해 영적 충전을 해야 합니다. 기름이 다 타면 다시 기름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전기는 꼭 사용해야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세워만 둬도 방전이 됩니다. 맞죠? 그래가지고 특히 겨울에는 자꾸자꾸 틀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영적 에너지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모르게 소모됩니다. 왜요? 여기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에너지를 빼먹는 곳이에요. 여기 누가 임금입니까? 세상 임금? 마귀가 임금이죠. 그러니까 여기 살아남는 것 자체가 어때요? 우리의 힘을, 영적인 혼적인 에너지를 빼간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는 점점 다운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만큼 성령 충만함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이 목사님은 그러신다잖아요. 무슨 기도, 무슨 상담을 해도 성도가 기도하자고. 딴 얘기 안 하시고. 무슨 문제가 생겼더라도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상담하러 안 온대잖아요. 어차피 기도합시다 밖에 말 안 하니까. 그냥 이 책 지으신 목사님, 기도학교. 그래서 말 안 한대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상담을 열정적으로 해주시잖아. 그쵸? 기도합시다를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기도가 모든 것의 길이다. 그쵸? 할렐루야. 여기서 한 가지, 로뎀나무 아래 누워잤대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잖아요. 로뎀나무 사진 보셨죠? 목사님 보여주셨나? 로뎀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가 아니었어. 이상한 풀 같은 거에서 바닥부터 올라온, 거기서 어떻게 그늘을 만들고 잤을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얼마나 지쳤으면 거기에 누워 잤을까? 누울 그늘도 별로 없는 풀 같은 거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침체기가 올 수 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알고 기도하자. 마지막 페이지, 우물의 물은 퍼낼수록 더욱 맑아지고 풍부해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단계를 넘어서시라는 게, 1단계만 하다가 보면은 맛없는 것만 먹다가 뷔페 끝나는 거랑 똑같아요. 코스 음식 나오는데 막 1, 2, 3, 4, 5 다섯 개 코스가 나와요. 근데 갈수록 맛있죠. 근데 어떤 한정식 가면은 1, 2, 3이 양이 되게 많아. 그래서 1, 2, 3 먹다가 4, 5는 맛이 없어. 원래 4, 5를 먹어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깊은 기도를 할수록 더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고 막 그렇거든요. 부어지고 능력이 임하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끝날 때가 많다는 거죠. 먹는 거랑 반대예요. 먹는 거랑. 먹는 건 어때요? 배고파서 막 먹으면 차면은 그만 먹고 싶죠. 근데 기도는요, 시작을 하면은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요. 조금 하면 조금 할수록 그만하고 싶어. 아시겠죠? 이제 차이를.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기도의 삶을 살면 하나님과 단둘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내 생활이 곧 기도니까 굳이 따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면 함께 기도하고 싶은 갈망은 늘 더 커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강력한가, 얼마나 예민한가를 체크하는 척도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만 있고 싶은가. 하나님과만 있는 단둘이 기도하는 시간 있죠. 그 시간을 내가 막 너무 기도하고 싶어 죽겠어 막 이러면 최고 레벨. 근데 기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자꾸 기도를 찾게 돼 자연스럽게. 그러면 다음 레벨, 전혀 찾지 않아, 심각한 레벨. 그 밑으로는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 그 레벨에 도달할 때까지 찾지 않는 레벨은. 그 뭐냐면 아직도 차지를 않고 계속 이제 찰랑찰랑하다가 에너지 다 써버리고, 찰랑찰랑하다가 다 써버리고, 자꾸 이건 거예요. 가득 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그게 기다려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예민하게 제 자신을 항상 파악을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사무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긴 항상 앉아있죠. 근데 사무에서 왔나 아니면 내가 습관으로 왔나 딱 앉아서 그것부터 판단을 해서, 습관으로 왔으면 그것부터 회개하는 기도부터 해요.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이 둔화해졌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것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들을 어떤 척도로 하실 수가 있다. 주님과 단둘이 있고 싶은 갈망,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님은 수많은 인파와 소란한 소리들 쪽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한 여인의 간청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렇게 마치셨어요.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도의 규칙적인 기도, 이것을 가지고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음악죠. 준비해주세요. 규칙적인 기도. 함께 주여하고 규칙적인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여러 믿음의 선조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3시간 기도를 채우고 또 그들의 기도의 분량을 채웠던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갈망하는지 저희들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세레비아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라 라라리아라라리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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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그 깊은 기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깊은 갈망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샤바라비아라비아라비아라비아 사라비아라비아라비아라비아 사라비아라비아라비아라비아라비아 카라비아라비아라비아라비아라비아라비아 사라비아라비아라비아라비아라비아라비아 사라비아라비아라비아라비아라비아라 사라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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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비
주여, 성령이 모셔서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야와야와야와야와야와야와야. 주의 빛으로 비춰 주시고 저희들의 어두운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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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가만히 있으면 방전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영적 에너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소모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샤발랄랄랄랄랄라 샤발랄랄랄랄랄랄라 샤발랄랄랄랄랄랄랄라 샤발랄랄랄랄랄랄랄라 오라 피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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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피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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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라 Lola piara, lola piara, lola piara. Lola piara, lola piara, lola piara, lola piara. Voya piara, wala piara, wala piara, lola lola lola. Voya piara, wala l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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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la. Se wala l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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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la. Se l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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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la. Se l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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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la. Wala l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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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la. Voya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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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 Voya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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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 Voya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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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5장 이 깊은 소식을 하나 찬송하시고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불러주세요. 지금부터 30분 동안 끊기지 않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한국말로 기도할 테니까요. 그거를 들으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강림절 예배를 통해서 영권, 인권, 물권, 채권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한국말로 기도할 때 기도 제목 들으시면서 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절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날마다 모여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몰라.